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늘종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가 이제 연남동에서 되게 핫한 레스토랑에서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 한 5번 넘게 가봤거든요. 먹어본 결과 90% 이상 일치함으로 오늘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오늘 제가 요걸 쓸 건데요. 사실 맛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사실 맛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얘고요. 얘는 왜 쓰냐면은 파스타 면이 되게 안 삶아도 되게 나오는 것 때문에 좋은 거고요. 여기 같이 들어있는 이 야채 건더기 수프도 굉장히 수준급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겁니다. 다 귀찮으신 분은 그냥 그 스파게티 따로 구매하셔서 따로 뭐 삶아가지고 준비해 두셔도 됩니다. 근데 얘는 따로 안 삶아도 되거든요. 그게 편한 거죠. 다음은 마늘종인데요. 뭐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원하시는 걸로 사시면 돼요. 저는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마늘종으로 샀습니다. 얘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. 사실 뭐 마늘종만 썰어주시면 오늘은 끝이. 불 켜주시고요. 제일 센 불로 식용유 살짝 둘러주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야채 건더기 팩이라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, 이 안에. 그래서 쓴 거죠. 아니면 뭐 따로 준비하셔도 되고요. 편하실 대로. 마늘, 고추, 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여기다가 이게 돼지그랑 500g인데요. 간돼지고기 한 300g 정도만 넣어둘게요. 자,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간고기는 그대로 볶으면은 햄버거처럼 뭉쳐버리거든요. 팁이 하나 있는데 물을 한 컵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으깨시면은 물을 넣은 상태에서 으깨시면은 나달나달 다 풀어헤쳐집니다. 그리고 물을 넣으면은 빨리 익어요. 물을 넣으면은 안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익기 때문에 대신에 물이 조금 뜨거울 때까지만 조금 더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물이 다 증발되기 전에 이 제품 쓰시는 분들은 이 녹색 소스 지금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신 분들은 굴소스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소스가 굴소스의 참기름 탄 맛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진 않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자, 이렇게 소스가 조금 남았을 때 불을 줄여주세요. 약불로 줄여주시고 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굴소스를 조금 더 넣어줄 겁니다. 요거는 맛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. 굴소스를 왜 더 넣어줘야 되냐면 원래 제가 넣은 이 스프는 면만 있을 때 기준으로 나온 거고 저희는 지금 고기도 이만큼을 넣었고 마늘종도 이만큼을 넣을 거기 때문에 더 넣어주셔야 간이 맞아요. 하나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소스를 넣어보시고 한번 섞으셔가지고 간을 보셔야 돼요. 여기서 간이 다 된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간이 충분히 됐고요. 이제 여기서 뭘 해주냐면 잘라놓은 마늘종을 다 넣겠습니다. 여기서 다시 센 불이에요. 충분히 다 졸아줄 때까지 한번 세게 볶아주시고요. 바닥에 이렇게 수분이 없으면 조금 있으면 탄다는 얘기거든요. 수분이 다 날아간 다음에 타기 시작합니다. 이때 뭘 해주시냐면 참기름 살짝 살짝 끝. 마늘종을 작게 잘랐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. 그리고 이건 약간 아삭아삭하게 드시는데 훨씬 더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. 담아 볼게요. 자,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됩니다. 먹어봐야죠. 요거는 솔직히 면 없이 그냥 볶아서 밥이랑 같이 드셔도 맛있어요. 마늘종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건 진짜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레시피 중에 하나라서 면 좋아하시고 굴소스 괜찮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 해드십시오. 정말 그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레시피였고요. 오늘은 마늘종 파스타 만들어봤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새롭고 맛있고 간편한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